바다 속 이야기를 전해드릴 아쿠아리스트 김민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물고기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작은 물고기들이 뭉쳐서 헤엄치거나 큰 상어 옆에 붙어 헤엄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작은 물고기들이 뭉쳐서 헤엄치는 모습이 마치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여러 명이서 어울려 다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플링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이유는 더 큰 물고기나 상어들에게 자신들이 몸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나는 아주 큰 물고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큰 상어 옆에 붙어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큰 비행기 옆에 편대비행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파일럿피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상위 포식자 옆에 따라 헤엄치며 중간 포식자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조 안에 먹이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도구 제일 끝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작은 먹이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상어들 먹이를 주기 전 물고기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뭉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조 적응 중에 있는 상어들이 먹이를 원활하게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어 친구들이 먹이를 어떻게 챙겨먹는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쿠아리스트들이 따로 시간을 정해 상어들 먹이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교해서